자, 이번에 저을 건 독수리예요. 대략 이렇게 생긴 독수리거든요.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죠? 오늘 휴대폰 바꿔가지고 아마 화질이 더 좋아 보일 거예요. 접기 전에 보자.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걸 접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독수리 잡기 기본형이에요. 이게 꼬리, 이게 머리, 이게 머리, 이게 날개, 이게 다리거든요. 그럼 이거 기본형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선들에 맞춰서 적으면은 이 모양이 된다는 건데, 일단 세모 할게요. 세모, 또 세모. 하고 아이스크림 잡기 여기 선을 그으면은 여기 선 맞닿아 있는 거 보이시죠? 어제 그리고 여기도 맞닿아 있네요. 이제 물고기 잡기 이런 식으로. 펼쳐서 여기 선 넣은 게 있죠? 여기 선낸 거에 맞춰서 여기 여기 선낸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내려주고
그래도 참 여기랑 여기 선이 맞닿는 데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게 머리 쪽이 될 부분이에요. 이제 뒤집어서 여기는 좀 여기가 꼬르게 될 부분인데 조금 복잡해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이 이렇게 선 나고 있죠? 얘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 선에 맞춰서 핸들을 좀 내줄게요. 이제 선 냈죠? 이제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도 똑같이
이러면 뒤쪽도 대강 된 거거든요. 그다음 여기는 좀 얇은데 여긴 두껍죠? 그리고 자,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이건 나와 있네. 환경이가 좀 뒤집어서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제 날개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독수리 날개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똑같이 반으로 줄여줄게요. 일단 줄을 만큼 반으로 잡아서 선을 내주고 선 내주고 선에 맞춰서 자, 이렇게. 또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와있어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안으로 좀 넣어버릴게요. 자, 이제 기본형은 거의 다 접어가요. 이제 여기 여기가 다리가 될 부분인데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쪽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약간 찍느라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자, 이것까지가 딱 기본형 완성이거든요. 이제 완성했으니까 다듬어서 독수리처럼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일단 이쪽 다리부터 다리 쪽을 빼고 빼서 이렇게 다리 부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좀 두꺼운 느낌이니까. 이렇게 다리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좀 두꺼우니까 이것도 좀 절반으로 줄여주고요. 자, 독수리 발처럼 살짝 다듬어 주고요. 다듬어 주고, 그다음 꼬리. 꼬리는 그냥 이렇게 좀 펼쳐줄게요. 여기도 그냥 조금 펼쳐줬어요. 그다음 독수리하면 날개죠. 자. 식으로 날개스럽게 이렇게. 똑같이
자, 이제 날개까지. 다리, 날개, 꼬리 쪽은 조금 다듬을까요? 자, 이제 꼬리도 됐으니까 머리. 머리는 자, 이제 머리까지 됐죠? 이러면은, 자, 대강 독수리 완성이에요. 독수리 완성입니다. 독수리 끝. 비교 샷. 독수리, 그러면 끝입니다. 끝.